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뉴스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이 화상 면담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직접 만나려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최태원 회장은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소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220억 달러 가운데에서 반도체에 150억 달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전기차 충전과 배터리 소재, 그린 수소 등 그린 에너지 사업에 50억 달러, 그리고 백신과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사업에도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자회사 두 곳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키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SK는 앞서 2030년까지 5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자세한 세부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후속에 나올 소식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의 실적인데요. 앞서 2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제철도 2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었고, 영업이익은 8,221억 원으로 50%가량 증가했는데요. 화물 연대 파업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소폭 줄어들었지만, 설강의 원재료 상승으로 인해서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강판 부분에서 해외 고객사를 늘리면서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고, 선박에 들어가는 후판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업황이 본격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관련주 OCI의 실적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 매출액은 37.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OCI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패널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은 최근에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020년 5월 대비 8배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업체들의 설비 정비로 인해서 이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OCI의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OCI는 말레이시아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 규제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여왔는데, 이렇게 호실적과 전망과 함께 반등을 할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가 메가스터디 교육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수 자문사를 설정하고 실사 작업을 진행 중이고, 3분기 내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매각 지분 가치는 경영권을 포함해서 3천에서 4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메가스터디 교육은 여러 차례 매물로 나온 적이 있지만, 기업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최종 매각이 번번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7,036억 원, 영업이익은 99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이 온라인 교육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